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아, 이건 뭐야? 누가 도자기 갖다 놨어 여기다가. 아니 도자기인데 이거는? 이야 진짜. 여기 입구도 있네. 막아놨는데 입구를. 아 그렇다면 이 안에 이게 호리병벌이라고 봐야겠죠 전부 다? 네, 호리병벌이에요. 호리병벌 종류가 이 안에다가 불명이 자기 알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알을 살라는 해놨겠죠? 네. 분명히. 야, 근데 잘 만들었다 진짜 이거. 응? 잘 만들. 이거 어떻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하고 흙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겠지 하나씩 하나씩. 네. 차곡차곡. 야, 진짜 멋집니다. 야, 자연의 건축가 맞습니다. 야, 요거 안에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좀 부시기가 아까운데 이거는 좀. 응? 이렇게 딱 놀았을 때 괜찮았는데 요걸 또 안에를 확인 해야 되는데. 아, 구독자님들께서는 아주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구독자들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하니까 할 수 없이 또 눈물을 머금고 한번 이 안 내용물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이제 열면은 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앞뒤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예. 자, 이렇게.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어. 이 정도면 거의 도자기인데 망치로 깨야 되지 않을까요? 자, 강도도 한번 보고요. 한번 내용물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네. 자, 살짝 자, 해부를 한번, 해부라고 해야 되나? 한번 내부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찌르긴 좀 그렇고 흙이니까. 자, 이제 내용물 확인해 봅니다. 우선 입구를 한번 까봐야겠네. 입구 한번. 어. 이게 어때? 꽤 어때? 단단해. 단단해? 야, 잘 만들었다. 나왔다. 나왔어? 안에 드러났어? 뭔가 들어 있어요. 뭔가 있어요. 살짝 그러면 좀 더 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짝 좀만 더 예, 한번 살짝만 좀 한번 더 열어봐 주세요. 야, 애벌레. 아, 애벌레. 오. 뭐가 많어. 오, 이쪽은 어떻게 다 들어와 있었지? 그러니까 우와 다 나왔어. 뭐야 이거 몇 마리야 도대체? 일단 이야. 요게 벌에 애벌레가 되게 투명한 게 나머지 나방이나 나비유충 종류고. 아, 아하, 그럼 나머지 현재 보이는 이 나방유충들은 전부 다 먹이네. 지금 벌침 한 대씩 맞고서 이제 죽지도 그러니까 살지도 못하는 예를만으로 이제 나난이식 신선 보관법. 아하. 아하, 야, 진짜 얘들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마취 상태로. 그렇다면 지금 얘들이 여기다가 알을 놨다. 알이 어디 있는 것 같아? 아, 요 투명한 거 이 가운데 하나. 여기 네. 애벌레예요 지금. 야, 아 이거 애벌레 딱 한 마리네. 그럼 얘 한 네. 마리를 위해서 이 많은 나방 유충들이 희생되는 거죠. 와, 야, 그럼 이놈이 얘들을 하나씩 먹어치우고 나중에. 벌이 돼서 이 호리병을 딱 깨고 나온다는 소리네. 네. 야, 근데 한 10마리 정도 되겠는데? 세볼까요? 쳐봐 한번. 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열한 마리, 열두 마리 들어있네. 야, 완 더즌이네, 완 더즌. 완더준 한 타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완더준입니다. 12마리. 이야, 이 가운데 있는 이 바로 이 호리병벌의 유충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방 유충들을 무려 12마리나. 야, 근데 이게 한 마리야 진짜 이거? 벌 유충은? 네. 포식가네, 포식가. 대단한 포식가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 작은 호리병에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어떻게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전 넣으라고 못. 야, 이거 멀찌 옆에 한번 놔봐봐. 이게 말이 돼? 저 안에 이걸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딱 맞고 알을 낳고 딱 봉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집을 만든 다음에 꾸역꾸역 쑤셔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입구만 빼놓고 싹 한 마리 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알을 딱 낳고 딱 봉했을 거 아니야. 야, 차곡차곡 대단하다 진짜. 야, 여러분들은 지금 호리병벌의 병 안에 들어있는 살아있어 나방도 전부 다. 진짜 마취 상태야. 신선하네, 신선해. 신선먹이네. 신기합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이 벌의 유충 거의 황제다, 황제.
오늘은 호리병벌 안에 있는 동영상이 이건 호리병 동영상? 호리병벌 유충 동영상? 하여간 동영상이었습니다. 신비한 자연의 세상입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와, 웃긴다. 오, 다 살아있어. 오, 오.